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OWS 탑10 2021년도 기준의 A03, 우리가 인젝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 공격 같은 경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히 이제 SQL 인젝션에 대해서는 아마 요 영상을 보신다면은 그렇게 모르신 분들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공격 기법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뭐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치를 좀 봐야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아직도 인젝션 공격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고객 쪽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SQL 인젝션이라는 것이 워낙 이제 뭐 한 15년 16년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던 취약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구조상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모이에킨 실무 프로젝트에서 결과들을 보면은 아직도 SQL 인젝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SQL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오라클 그 다음에 MS SQL, MySQL 요거를 뭐 3대 뭐 SQL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뒤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금은 이제 NoSQL이라는 것들도 많이 사용하면서 또 SQL 인젝션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그런 SQL 인젝션들이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입이에요.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은 뭐 주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주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입력값 검증이 미흡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다. 이게 입력값 검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있잖아요. 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웹 서비스에 어떤 입력값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입력값에 대해서 검증들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소스코드죠. 이거는 이제 소스코드에서 검증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대로 이것들을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권한 문제 이외에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얘가 잘못한 건 사실 없죠. 예, 잘못한 것은 없고 실제 여기에서 소스코드단에서 문제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방어하는 것들은 이제 소스코드단에서 대응하는 것들도 있겠고 나중에 이제 IPS, IDS 쪽 웹방화벽 그런 데서도 대응하는 방법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입력과 검증 부분이기 때문에 소스코드에서 나중에 이제 대응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인젝션 공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큰 내용들은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입력값 검증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SQL 인젝션 뿐만 아니고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대표적인 건 SQL 인젝션 그 다음에 OS 커맨드 인젝션이라는 것도 있죠.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 웹을 통해 가지고 OS하고 관련된 OS 명령어와 관련된 것들을 입력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이 서버 쪽에서 바로 그 커맨드 OS 그 시스템과 관련된 결과들 뭐 ls-al 같은 걸 그런 것들을 원격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정보들인 ps 이런 것들도 명령을 추가해서 실행했을 때 뒤에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 입력과 검증을 하지 않으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php 설정 미흡에서 그 다음에 입력과 검증 미흡에서 같이 발생하는 php 코드 인젝션이라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요거는 자기네는 발생을 많이 안 하죠. 이런 것처럼 조금 이제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아예 원청적으로 조금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안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것들이 뒤쪽에서 이제 NoSQL과 관련된 인젝션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DAP과 관련된 LDAP 인젝션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젝션 공격에 또 포함되는 것들이 뭐 iframe 인젝션, HTML 인젝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iframe 인젝션하고 HTML 인젝션은 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하고 좀 그쪽하고 좀 관련들이 있다. 그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코드 같은 경우에서 베스트 소스코드를 리뷰를 하고 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써져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NoSQL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NoSQL 같은 거는 MongoDB가 뭐 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PostgreSQL 그 다음에 최근에 Elasticsearch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Elasticsearch에 대한 것들은 API 서버들을 구성을 하고 얘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점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Elasticsearch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은 물론 영어이지만은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Safe API, 이게 API에 관련된 건 앞에서도 많이 다 언급되었죠. 어떤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부분들도 API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API하고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PI 서버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API 서버들을 요청할 때 다 REST API 형식이라고 알고 계시죠? REST API 형식으로 그런 메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분명히 요청을 할 때 전달값들이 파라미터 값에 대한 전달값들이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젝션 공격들을 이제 방어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여기서는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쪽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SQL 인젝션의 입력과 검증할 때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정말로 제한된 환경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꼭 우리가 SQL 인젝션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OS 커맨드 인젝션 관련된 부분 그러한 특정한 문자들을 제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중에서 모든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URL 넘어가는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는 점검들을 많이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쿠키들을 수집하는 것들 서버들이 있다면은 한마디로 요것들도 서버 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력값이거든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 받아가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요것들을 뭐 또 재사용할 때 쿠키 값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하곤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쿠키 값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특정한 문자들을 입력을 해서 공격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도 그렇고요. SQL 인젝션 특히 여기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 쿠키 값, 이게 쿠키 값은 이제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죠. 근데 전달을 할 때 이제 서버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쿠키 값에다가 SQL 인젝션들 공격들을 넣어서 공격하는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탐지를 할 때 이 쿠키 값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죠. 사실 소홀하고 있고 입력값 검증도 좀 고려를 많이 안 한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은 그 쿠키 값에 대해서도 같이 SQL 인젝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JSON 파일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JSON 파일이나 XML 데이터랑 같은 거에 또 우리가 입력값 검증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 정의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할 그런 고려 대상들은 많이 있다. 그리고 아직도 SQL 인젝션이나 그런 형태들의 공격들은 계속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